우리 몸에 굉장히 귀한 그 작용을 하는 거야. 그럼 저 이거 어떻게 이거 먹을 수 있나요? 그러면 지금? 이거를 네. 지게에다 쥐고 예. 우리를 따라오면은 아마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거야. 아, 이걸 쥐고요? 그렇지. 아, 이렇게 따가운 거를 아이고 참. 알겠어요. 그럼 제가 쥐고 갈게요. 촬영은 진짜 안 하실 거예요? 안 한다니까.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꾸지뽕 가득 넣고 백숙을 만들어 주셨어요. 걷어주시면 그 어디 가겠습니까? 야, 그러니까 다리부터 이제 아니지. 백숙도 먹는 순서가 있지. 순서 다리부터 아니에요? 아니야. 먼저 이 꾸지뽕 액기스를 먹고서 먹어야지. 꾸지뽕 액기스 먼저 먹어요. 그렇지. 네. 이 액기스는 뭔데요, 이게? 아, 이게 꾸지뽕에서 나온 진액이. 예. 다 이 속에 들어있어. 아, 구치뽕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액이 여기 다. 그렇지. 오, 그 액기스군요. 그렇지. 아니지. 우유도 먹어야지. 아. 그쵸. 너무 많다 싶었어요. 제가 마음이 급했습니다. 뜨끈하게 진액 한 잔씩 원샷 하고요. 드디어 구치뽕 백숙을 맛볼 차례죠. 저걸 드셨어야 돼요. 아. 꾸지뽕 향이 나나요? 고기에서도? 배어 있습니다. 야, 이런 거 다른 데서는 못 먹어요. 아, 쫄깃쫄깃하면서 진짜 이게 꾸지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확 들어요 지금. 그런데 여기 아까 그 빨간 옷 입으신 그 아버님 어디 가셨죠? 아니 저 또 촬영한다고 간 거 아니? 아니 촬영은 내가 해야 되는데? 그 사이 내 고향 기자께서 꽃 감상에 푹 빠지셨더라고요. 하얀 진달래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오늘 꽃과 사랑에 빠진 분이 계셔서 만나뵈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꽃은 예. 얼마나 기르고 계세요? 아, 저는 거의 한 30년 정도 됐어요. 아, 오래 하셨네. 2000제곱미터 온실에서 키우는 네. 꽃나무만도 천여 가지가 넘는데요. 평소에 보기 드문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. 아니, 설마 이걸 전부 혼자 관리하시는 건 아니겠죠? 아, 꽃사랑이 대단하신 거죠. 꽃이 좋아서 10년 전에 이곳으로 귀농까지 하셨어요. 그래요? 어휴, 뭐 이름도 모르는 꽃이 많네. 아, 저희 남편이에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 부인이 이렇게 꽃을 갖고 오시니까 좋으시죠? 아, 예, 재밌죠. 여기서는 네. 일하지만 집에 가면 뭐 잠만 잡니다. 꽃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꽃이 뭐예요? 아, 윤미은 꽃이라고. 네. 예, 그 아름다우고 향이 난 꽃이 있습니다. 윤미은. 아, 그래요? 예, 예. 어떻게 생겼어요? 아, 여기 있습니다. 이야. 좀 그렇다. 저는 다음 취재 장소로 옮기겠습니다. 우리 마을 여자분들이 춤바람이 나서 열심히 놀고 있다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한번 따라가 들어가 봤는데요. 아, 춤바람 제대로 났습니다. 이 마을에선 일주일에 두 번씩 에어로빅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. 참여율 100%를 자랑한답니다. 오, 다 마을 분들이신 거예요? 그렇죠. 이분도요? 조상님의 네. 62세요. 낮에 이제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딸기 일하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거든요. 그때 이제 이게 운동하면서 이게 다 지금 괜찮아요. 아, 그러세요? 네. 왼손, 오른손, 위로. 내 고향 기자와 함께 저도 에어로빅을 배워봤는데요.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몸이 확 풀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. 이상 열정이 넘치는 햇빛은 바람산 마을 이동신 기자였습니다. 아, 보기만 해도 뭐 열정이 대단히 느껴지시죠? 사계절 포근한 햇살이 가득한 고장. 물 좋고 바람 좋은 충남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 마을이었습니다. 네, 어, 마을에 활기가 넘치죠. 기분이 괜히 좋아지네요. 네. 네. 김세아 씨만을 원하는 그 강한 여론을 부딪히고 네. 그래도 굳세게 신청하고 오셨네요. 아, 그럼요. 거기 팬클럽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는데 네. 어찌됐건 그 마을 일이라면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주민분들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네.
이번 주말 볼거리 즐길거리만은 햇빛촌 파랑산 마을로 가셔서 길을 팍팍 네.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아니 그 머위가 따뜻따뜻 계속 나온다고 그랬잖아요. 네, 한번 심으면